올해 국내 공모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본격적인 기업 공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출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12월 LG 화학의 전지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에 설립한 2차 전지 제조업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으로 금융위원회에 증권 신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상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전기차 시장 수요 확대에 대응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배터리 시설 투자를 위해 활용될 계획입니다.